국민 배우로 불리며 오랜 세월 대중과 함께한 배우 김수미 씨가 지난 10월 25일 당뇨 등 지병에 따른 고혈당 쇼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봄까지도 뮤지컬 친정엄마를 통해 무대에 올랐던 만큼 큰 충격으로 다가온 비보. 최근 출연료와 관련한 문제로 마음고생을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도 떠나보내야 하기에 갑작스러운 이별 속 서울의 한 병원에 빈소를 차린 고인의 아들과 며느리 서효림 씨. 이어 많은 스타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누구보다 충격이었을 이들이죠. 믿을 수 없는 현실 속 한 걸음에 달려와 애도를 표한 전원일기의 배우들.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처음에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뭐 다들 그런 생각 하겠지만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셔서 아 정말 조금 좀 충격이 있어요. 네.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늘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많이 베풀고 정말 푸근하게 항상 늘 했던 따뜻한 분이거든요. 생각이 많이 나요. 황망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사실 실감이 안 나요. 이게 마음이 진짜 아프고 전원일기 때부터 해서 회장님네 사람들 같이 하면서 좋은 추억 만들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추억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통화하고 오히려 내 건강 걱정해주고 며칠 있다 한번 봅시다 식사라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청천벽력이 뭐 그냥 아휴 그동안에 얼마나 바빴어 수미 씨 이제 다 내려놓고 편하게 잘 쉬세요 명복을 빕니다 또 전원일기의 인연뿐 아니라 고향 선후배로 고인과 우정을 쌓았던 이숙 씨 애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한쪽 팔 잃어버린 것처럼 굉장히 슬프고 그런데 저도 경황이 지금 없어요. 어떻게 지금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도 모르겠고 천국에 가셔서도 정말 연기 열심히 하시고 아주 건강한 생활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생전 고인과 자매처럼 지낸 김혜자 씨. 넋이 나간 모습으로 빈소를 찾아 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아프게 했고요. 한편 문화계와 정계 인사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는데요. 부상 중에도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고인을 추모하러 온 한복 디자이너 박술려 씨를 비롯해 요리 연구가 이연복, 전 국무총리 정세균 씨도 함께 슬픔을 나눴습니다. 수미 선생님 지금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저하고 약속한 게 있거든요. 제가 수미 선생님한테 꼭 맛있는 거 해드리겠다고.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키시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아주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너무 슬프지.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SNS로도 이어진 스타들의 추모 행렬. 영화, 예능을 통해 고인과 가깝게 지냈음에도 해외 촬영으로 인해 빈소를 찾지 못한 탁재훈, 이상민 씨. 그 먹먹한 마음을 글로 꾹꾹 눌러 담아 애도의 뜻을 표했고요. 고인이 진행했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구혜선 씨. 고인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토록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녀의 죽음. 모르겠어요. 아직도 못 믿겠어요. 저. 네. 천국에서 또 우리 동료들, 또 우리 못된 후배들 만나면 욕 많이 좀 해주시고 아주 거기서도 먼저 가신 선배님들하고 같이 아주 화통하게 지내주셨으면 다네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아마도 평생에 걸쳐 남긴 화려한 발자취 때문일 텐데요. 수많은 작품 속에서 어머니로, 할머니로, 친구로, 멘토로 대중과 함께 웃고 울었던 국민 배우 김수미. 이런 말 시방으로 이 결혼 모두가 따를 거다. 아! 그 찬란한 역사의 시작은 1971년이었습니다. 한 방송사의 공채 탤런트로 데뷔, 이국적인 외모로 눈길을 끌었지만 당시 방송가가 선호하던 외모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10여 년 무명 시절을 보내기도 했던 지난날. 일이 너무 없을 때도 많았죠. 더 노력하게 되지. 하는 작품마다 성공하고 슬럼프가 없었다면 발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 그녀는 연기 인생 전환점을 맞이했는데요. 바로 드라마 전원일기를 통해서였습니다. 새로운 역할 맡아서 새로운 인물을 내가 창조해낼 때 그때 그 통쾌한 맛. 20대 후반의 나이에 60대 노무인 일용엄니 역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목소리 톤까지 바꿔가며 열연을 펼쳤고, 그 결과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1986년 연기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그녀. 작가나 PD는 모종만 주고 키우는 거는 본인이 하거든. 피워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거는 배우 책임이거든. 그게 열매가 다 익어서 잘 됐을 때 그 내가 얻는 그런 통쾌감. 그런 거는 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이 행복하지. 이후 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를 통해 뱀파이어 이사벨 역을 완벽 소화, 젊은 층까지 사로잡으며 스크린 공략에 나섰고. 이게 어딜 봐 이 새끼야, 눈 까봐 이 새끼야. 영화 마파도, 위험한 상견례, 할머니를 통해 특유의 괄괄한 할머니 캐릭터를 구축시킨 건 물론, 아무리 연기로 욕을 한다 해도 나같이 맛깔스럽게는 못할 것 같아. 2005년 코미디 영화 가문의 위기, 가문의 영광2에서 카리스마 여장부이자 강인한 어머니 홍덕자를 연기, 흥행의 여신으로 거듭나기도 했습니다. 가문 찍었을 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 이렇듯 그녀의 호연덕에 이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가문의 영광 시리즈. 좋은 인연 만들어 보아요. 지난해 개봉한 가문의 영광 리턴즈에선 70대 중반이란 나이가 무색하게 빛나는 연기를 선사, 대배우의 관록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세월 지났으니까 한번 또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고, 역시나 제가 젊음을 몇 년 더 찾은 것 같아요. 집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서 근심 걱정이 없다 해도 늘 현장에 있는 것이 행복이고. 정평이란 요리 솜씨와 남다른 언변으로 수많은 스타와 대중을 사로잡으며 든든한 우리네 어머니로, 멘토로 진정한 위로와 따뜻한 웃음을 전했었죠. 어느 날 김수미란 배우가 참 욕도 잘하고 연기도 잘했는데 그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언제까지나 함께할 줄 알았건만 향년 75세의 일기로 유명을 달리한 그녀. 평생을 그래왔듯 많은 이들의 사랑 속에 지난 27일 이생과의 작별을 고했는데요. 김나운, 이숙 씨 등 평소 가깝게 지냈던 스타들과 지인들이 찾은 가운데 발인식이 엄수됐고, 장동민, 정준하, 윤정수 씨 등 아들 같은 후배들의 품 안에서
딸처럼 지낸 며느리 서요림 씨의 배웅을 받으며 경기도의 한 추모 공원으로 이동. 영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평생을 대중과 함께한 진정한 스타, 국민 배우 고 김수미.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